네, 지금부터 2부 주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주제는 모두 5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세계 유산은 기본적으로 유적, 유물이 아닌 유적을 대상으로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술대회 주제 발표는 대부분 유적을 중심으로 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 발표입니다. 강제 고려청자의 세계유산 추진 전략을 발표해 주실 전라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이신 김희태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김희태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강진 고려청자 요장의 세계유산 추진 전략 좀 큰 주제를 맡았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도자기라든지 도자 유적 이런 분야 공부가 부족해서 사실은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만은 제가 이제 전에 이 일을 조금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께 보고를 한번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듣게 들었습니다. 발표지 16페이지를 보시면요. 16페이지를 보시면 43번 그 다음에 53번 좀 꼬디구로 해놨습니다. 65번 그 다음에 62번 이런 이제 세계유산 추진 사항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가끔 점검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보고에 참석을 제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진군청 관계자하고 해서 제가 이제 문화재위원회 보고를 하고 그런 것을 몇 번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있고 현장에 알기 때문에 나서긴 했습니다만 조금 준비하면서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세계유산을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면 어쨌든 제일 먼저가 명칭이 들어가는 어디든지 명칭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좀 상징성이 있는 것을 많이 들어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이렇게 시작은 이렇게 했다가도 내용이 바꿔지고 어떤 그 전체 구도 가치가 바꿔지면서 최종 단계에서 명칭이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칭, 그 다음에 이제 어느 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 두 번째,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그러면,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것을 어떻게 그 보고 이것을 해 나가야 될 거냐. 그래서 잠정 목록 같은 경우에는 1번을 빼고 2번부터 6번까지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그 다음에 진정성, 완전성, 그 다음에 비교 연구, 보존관리, 연속 유산, 뭐 이런 개념에서 어쨌든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 그걸 보고서에 써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 연구하고 연속 유산 이 파트까지는 아직은 그 이번에는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관리에 관한 거 이렇게 크게 그 구분을 했고요. 몇 년 전에 민족문화유산연구원에서 그 발굴 조사할 때 사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저희들이 89년에 가입을 해서 95년에 처음 등재를 했는데 95년에 등재를 할 때 94년에 문화재청에서 10건을 선정합니다. 지금처럼 학회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문화재관리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또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것을 10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건을 선정을 해서 95년에 또 97년에 또 2007년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바꿔서 그 다음에 2015년에 백제 역사 유적지구도 원래 무령왕릉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3년 산성은 중부 내륙 산성군으로 잠정 목록을 확대 변경을 했고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은 신청한 뒤에 철회가 됐는데
강진도여지는 신청 이후 변화가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화재는 원형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30년 동안 원형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좋다고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강진도여지는 94년에 잠정목록 등재를 했고 2007년에 처음으로 문화재청과의 고모수요 한국위원회에서 추진사항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니면 그 전후로 청자박물관이라든지 청자축제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상 세계유산 관점에서 그 제도 하에서 그를 신청을 위해서 추진한 것은 사실 극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윤도현 그 전 전라남도 도의원님이 그 힘을 써주셔서 세계유산 등재 추진 국제학술대회를 했었는데 벌써 10여 년이 돼갑니다만은 작년에 이제 그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에 등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018년에 수립된 계획에 제한된 내용도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는 건데 안 되고 있는 것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계획대로 또 이런 모임은 모임대로 겉돌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 겉돌고 있는 것에 저도 일말에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나서서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고도 싶고 어떻게 보면 살짝 피하고도 싶었는데 어쨌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칭을 통해서 본 관점과 전략 이렇게 했는데 39년에 강진 대구면 도요지로 된 것이 63년에 재지정돼서 그대로 왔고 2011년에 문화재 명칭 부여 기준을 문화재청에서 만들면서 이 강진 도요, 대구면 도요지 이렇게 그 명칭을 말하자면은 띄어쓰기만 한다고 시도로 왔습니다. 예고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군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고려청자 고려하고 청자는 들어가야 되지 않냐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낼 때는 강진 대구면 대구면은 이제 대구소라는 역사성이 증명하기 때문에 강진 대구면 고려청자 요지 이렇게 해서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의견서로 해서 냈는데 이제 문화재청에서 최종 대구면까지는 빠지고 너무 또 문화재 명칭이 길면 안 된다 그래서 강진 고려청자 요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강진이란 지역 고려 시대 청자라는 또 유형 그리고 요지라는 유적의 종류 이렇게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유산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이런 것을 반영한 이런 명칭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부안이나 해남하고 이렇게 그 MOU를 체결을 해서 내년에 또 이런 뭐 그 발표를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이제 한국의 고려청자 요지 또는 요지 대신 뭐 고려청자 유적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명칭은 이렇게 하고 세계유산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만은 유적과 건조물군과 기념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사이트 그 유적으로 가기 때문에 지역과 시대와 유형과 유적 자체를 아우르는 이런 명칭이 필요하겠다. 다음 이제 구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구역은 일종의 지정의 범위이기도 하면서 보존 관리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거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또는 토지 소유자들 어떤 영향 이런 것들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구역은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으로 나누고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구역 또는 문화재지정구역하고 문화재보호구역 그 다음에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이나 지정구역 경계선에서 500m까지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나라 세계유산 다른 걸 할 때는 문화재구역이나 보호구역은 세계유산의 유산구역 그리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완충구역 이렇게 넣기는 하는데 직선거리로 500m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m 전방에 산이 있는데 그 산 너머에까지 500m가 되긴 하지만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 산 마루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8년 고시 면적은 한 100만 평방미터가 되는데 2010년에 지표조사를 하면서 2400만 평방미터
지역을 이렇게 조사 구역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 면적이 완충 구역에 해당할 수 있겠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에 보면은 가마터 등은 해당 사적가의 관련성 및 경관 보호 이게 들어가거든요. 경관 보호 등을 고려해서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역을 보호 구역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구역까지는 사실은 세계유산의 유산 구역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런 걸 검토를 했고 이제 그거를 그 정리를 해서 앞으로 기존 지정 구역을 포함해서 188개 분포 지역 전체를 지정할 검토가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188개지만 삼흥이라는 그 면이 다른 지역에 5개인가 6개인가 있기 때문에 흔히 188개라고 하지만은 조금 수치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적으로 지정된 요지 자체는 지금 10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80몇 개소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호구역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정구역, 보호구역을 나눠서라도 좀 지정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지정구역, 보호구역 검토하면서 혹시 지정이 어렵거나 현장이 환경이 변한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네 번째는 문화재 구역과 보호구역은 세계유산, 유산구역으로 원칙으로 하고 다섯 번째, 임야지나 이런 경우는 한 필지가 아주 넓은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만 해당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 지적측량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지적측량, 필지 분할 이런 행정조치를 해야 되고 사실은 이 다섯 번째 이런 행정조치들은 그동안이라도 30년이 다 돼갔으니까 그동안이라도 하려는 노력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행은 안 되고 그대로 온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완충구역은 그 500m를 기준으로 하고 2010년 조사 때 2400평방미터가 아마 삼흥리 칠양면 도요지가 있는 이면 대구면 이렇게 포함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서 뭐 산이라든지 이런 지역 요건을 고려해서 완충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표가 좀 밑으로 늘어나 버렸는데요. 1925년에 처음 그 조사한 그 표기를 한 지도가 있는데 그때 67개소가 조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28년에 100개소를 조사하고 이 10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39년에 100개소가 사적, 그때는 고적입니다. 고적으로 지정되고 63년 문화재 보호법 때 100개소. 그래서 쭉 이어지면서 그 100개소가 이렇게 지정구역이 되고 조사 내용은 188개소. 그 중에 칠양면까지를 포함해서 삼흥리도요지. 예. 188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치를 통해서 본 관점과 전략 이렇게 했는데요. 2007년에 문화재청 지원으로 이코모스 한국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잠정 목록을 현지를 전문가들이 두 분, 세 분 다니면서 잠정 목록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이 청자 요지처럼 오래된 것도 있었고 막 된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잠정 목록도 몇 군데는 같이 이렇게 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현장에 가고 그랬었는데 거기 보고서를 요약을 하면 아까 188개소 12세기 13세기경 세계 최고 수준 청자 생산 그다음에 유사 유산과의 차별성 측면에서 세계유산 등재 유무형 조건을 지닌 그러니까 많은 유적이 집단적으로 오랜 기간에 대해서 그 고려시대를 하는 그거를 분포를 하고 그 만들었던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무형적인 요소가 있다. 이제 그렇게 평가를 했고 시설물 자체보다 요지 생산 유물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해당하는 개념을 충족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조금 그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자가 유명하니까 그것 자체가 탁월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유명하고 좋은 청자를 생산할 만큼의 요지, 그 시설물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것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세계유산의 그 문화유산 1번에 해당되는데 1번 이 설명으로 하면은 유물이기 때문에 유물 자체가 아니고 유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적과 유물을 분리할 것인지 같은 것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제일 지금까지 안 추진이 안 됐던 것이 그 다음입니다. 지하 매장 시설이 대부분으로 노출 시설물이 없어서 진정성 및 안전성이 취약하다. 그리고 이 지하에 있는 유구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어떻게 확인하고 증명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여기서 사실은 걸려서 문화재관리국에서 94년에 할 때는 야, 이 정도 되면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데 했는데 실제로 조금 검토를 해보니까 발굴한 경우도 많지를 않고,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걸려 있어서 주춤주춤하다가 다른 것은 잘 가고 있는데 여기는 못 간 채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지 규모 구조 확인 학술 기본자료 확보를 위해서 발굴유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2007년도에 제기가 됐는데 최근에 2, 3년 전부터 이제 발굴이 지금 이루어지고 또 성과도 있어서 늦었지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의 문제점은 주변 환경이 급변하고 주민과 유적환경이 함께하는 장기적 보존 대책이 필수로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세계유산 차원에서는 보존 관리하면서 그 진전성 안전성도 제기를 하지만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고 이 유적하고 관계해서 하느냐, 그게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방문객 센터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물들은 들어서게 돼 있는데 지금 뭐 박물관이 그 경우라고 봐야죠. 그런데 사실은 세계유산 관점에서 자세하게 검토를 안 한 채 지금의 청자촌 청자 그 유적지 일대는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그 어려운 점으로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 기준에 1부터 6까지가 문화유산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2부터 6번까지 이렇게 5개에 걸쳐서 신청서를 내놨는데 실제로 잠정목록 신청서는 지금은 아주 자세하게 쓰지만 그때는 아주 간단해가지고 2번이 왜 이래이래해서 2번에 해당한다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그 잠정목록 신청상에서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온 건축기술기념물 도시계획 조경의 인간가치의 중요한 교환을 반영하니까 강진더위지를 2번에다가 2번으로 신청하겠다는 이 정도만 해놨습니다. 그 이 유적 자체에 대한 내용이 없이. 그래서 그것도 그 점검을 안 하고 2018년 기본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저도 회의 가서 기본적으로 그 항목, 말하자면 5개 항목에 우리 해당되는 그 가치를 다만 몇 줄씩이라도 좀 그 이 전문가들 의견을 봐서 써다오, 그래야 그 다음에 추진하기가 좀 그 더 쉬울 수 있다 그 얘기됐는데, 사실은 그 보고서도 결국은 그런 말들은 안 쓰고 기존에 얘기된 내용들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하면서 조금 그냥 말을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등의 청자 제작 기술과 생산 시설인 유지 형태가 교류와 전파를 통해서 우리나라로 왔고, 또 그 일종의 심리안적 교류, 그다음에 단순한 전례나 교환이 아니라 청자 상강 기법 등 고려의 독자적이고 독창적인 기술의 발달까지 이루었고, 그 기술이 구현된 유물을 생산해낼 수 있는 유적, 요지로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말로 되는데, 그렇다면 유적, 요지의 어떤 형태가, 어떤 구조가, 어떤 크기가 그렇게 특징이 있는가, 그것을 사실은 발굴 결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써내려가고 그것을 쌓아나가야 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그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로 발전시켰다는 점, 교류와 교환, 정착과 발전이 함께 이루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탁월하다. 용운리 가마에서는 최근에 교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올지와 요주요, 요요와의 관계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조각들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조각들이 발견된 것은 서로 이렇게 교류나 교환을 문화가 하는 것은 하는 것까지는 설명이 되는데, 그것이 여기 와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정착을 했는가를 하면서 우리만의 독창성, 우리만의 어떤 가치성을 또 이렇게 유적을 통해서 찾아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특출한 증거, 이제 이런 조항인데,
현존하는 문화적 전통이며 특출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고려시대 전통 공예산업시설로서 생산 자체는 끊기고 유적으로 남아있지만 현재도 그 유적 원형이 유지되고 있고 400년에 걸친 오랜 기간 운영되어 온 고려청자 생산시설로서 많이 밀집 분포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세계 문명사에 있어서 좀 특출한 증거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발굴조사나 여러 가지 그 비교 분석을 통해서 하나씩 더 써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특정 유형의 건축 또는 기술의 총체 경관의 대표적인 사례 이제 이런 것인데 가마 축조와 여러 과정의 자극 공방 설치는 구축 기술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대구소 등 전문 국가기구의 설치와 운영으로 관리 체계도 선진적임을 알 수 있다. 상감청자를 창안한 독특한 청자 제작 기술은 인류 역사를 애증할 수 있는 기술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설명 정도를 우선 이렇게 예정을 하고 여기에 이제 차곡차곡 우리가 학술적인 어떤 입증 자료를 쌓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 이제 이런 조항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우리 청자 유적지하고는 거리감이 약간 있는 항목일성 싶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다른 전문가들도 그 제안을 했는데 예를 들면 흙을 토치를 해서 그것을 이 생산을 하고 또 이 항구라든지 이런 통해서 운송하고 어쩌고 그러면 자연하고 이렇게 관련은 되지만 여기서 자연과의 상호작용은 자연 속에서 인간이 들어가서 살면서 자연과 이렇게 이루어진 어떤 그런 유적이나 기념물 이런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항목은 조금 그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놓기는 토지의 이용이 기본적이긴 한데 원료와 연료, 생산물의 운송과 유통은 해양의 이용이고 청자 요장의 속성과는 그래도 거리감이 좀 더 있다. 그래서 기준 항목으로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하고 사실은 여섯 개 항목 중에서 어느 한 항목에만 해당이 돼도 해당이 돼서 그것을 평가를 받으면 되지 여러 항목이 된다고 해서 절대 점수가 많고 그러진 않습니다. 세계유산은.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나 연구를 통해서 어느 항목에 어떤 내용으로 정확히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국내에 아니면 국외의 다른 것과 비교해서 특출한 특징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확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전통이나 탁월한 예술 이런가 연계된 사례 이렇게 했는데 전통 공예 산업 시설이라 할 요장을 통해서 제작된 고려 청자가 탁월한 예술품으로서 자리를 잡고 중국 책에서도 뭐 고려비색 천하제일 평가를 받을 만큼 또 국내에 국보범을 지정된 청자 작품도 강진 요장 출토 유물이 많다는 점 이제 이런 점에서 보면 또 청자 상관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보면은 어떤 거기에 출토품들의 예술성 또 그 무형 문화재에서 어떤 기술 이제 이런 것까지 연결이 되니까 여기도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진정성과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것은 그 시기의 이 명칭에 내거는 구역의 범위를 정한 그 시기의 유적의 내용이 원래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이고요. 완전성은 그 진정성을 유지할 만큼의 공간이냐. 그러니까 단순히 그래서 요 장이란 말이 그 요즘에는 많이 쓰는데 요지 그러면 거기 이 볼 때는 그 유구 자체만 요지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옆에서 뭐 수비장이나 여러 뭐 채취장이나 이런 일대의 이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과 함께 아예 이 원토를 채취를 하고 운송을 하고 그러면은 그런 지역까지가 전체가 그 청자 요장의 큰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장보다는 유적이라는 명칭을 써야 될 수도 있다. 제가 앞에 명칭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그 전체 진정성을 유지할 그 공간의 전체가 갖추어져 있느냐 이것을 완전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180개 이상 이렇게 분포하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운영했던 뭐 대구소라든지 이제 또 양의정 건물에 올렸던 뭐 기와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중국의 기록,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1910년대, 20년대부터 조사를 하고 계속 국립중앙박물관, 또 국립강주박물관, 민족문화예술산연구원 이런 데서 이제 발굴 조사를 해서 그 시대성이나 자료가 입증이 때문에 진정성은 갖추고 있고, 그리고 완전성을 갖추려면 아까 그 구역하고 연관해서 잘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검토가 필요하고, 그 완전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로 이 청자촌 내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사실은 상당히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한 채 왔지만 지금 단계에서라도 이제 그것을 서로 검토를 하면서 아, 이 시설은 여기에 어떻게 필요해서 이것이 들어와서 그것이 안전성과 진전성과 연결이 된다, 그런 명분의 어떤 연구 이론을 이렇게 입증을 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래 관리는 그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서 이렇게 다루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별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이제 여러 가지 관점, 아까 이미 국가문화재로 제정되고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뭐 아까 구역 지정 또 뭐 지적 측량 이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몇 번을 했을 수도 있는데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것도 포함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존관리 체계 확립과 추진 기구인데 아까 그런 일상 관리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지만 세계유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하는 그 이렇게 전문가와 이 조직을 갖는 그런 기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유산 할 때는 대부분 전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바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추진단이 설립이 되고 법인으로 설립이 되고 그러는데 그 법인이나 추진단도 반드시 지역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지역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같이 가야지 좀 경험 있는 전문가, 외부 전문가만 참여해서 혹시 등재가 된다고 해도 나중에 자문을 받거나 이렇게 하려면 항상 의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거기를 봤더니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조례안을. 조례에서 만들어서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공무원을 파견해서 그 추진단을 만든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사실은 2018년에 만들어놨는데 그 뒤로 별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이미 잠정 목록이 돼 있고 잠정 목록이 안 되고 잠정 목록 추진하는 단계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는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잠정 목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뭐라고 해도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빨리 하고, 또 이 상근에서 전문적으로 알 수 있는 전문가 한두 분 정도는 군에서라도 좀 공조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제 이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 요지 경계 설정과 공유하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역과 관련이 되는데 지금 그 100만 평방미터 정도의 보니까 사유지가 61%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지가 많고 지금도 경작을 하고 있고 또 그 지정 안 된 구역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경계 설정을 정확히 하고 구역을 이렇게 세계유산 아니고라도 이건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등재 신청 유형의 검토와 신청 범위의 검토, 그리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기준 선정에 대한 검토, 보존관리 체계와 추진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명칭은 강진거래청자 요장, 강진거래청자 요지, 강진거래청자 유적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범위는 188개 요지를 대상으로 하되 현재의 문화재 지정구역인 100개소 요지 외에도 문화재 구역 조정이 필요한 것은 절차를 거쳐서 빨리 해야 됩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설정도 필요한가 검토해야 됩니다. 이 같은 조정을 통하여 문화재 구역과 문화재 보호구역은 세계유산 유산구역으로 설정하고 역사문화환경보존구역은 완충구역으로 하되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구역 설정은 완전성과 관련하여 함께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완전성의 구성요소는 청자를 만드는 생산시설인 요장과 그에 수반되는 재반 환경까지를 포괄해야 합니다. 원료의 채취와 이동, 연료의 집적과 운송, 수원의 확보와 물길, 공급, 가마의 축조와 운영, 제토에서 번조에 이르는 청자 생산의 재반 과정과 그 공간, 생산품의 유통과 운송, 도공들의 생활과 의뢰 신앙 등을
포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것이지만 어느 항목에선가는 다 언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진 고려청자유장은 대구청과 주변 산을 중심으로 수원학과 연료집정 및 원료채취, 인근 포구와 바닷길을 통한 운송과 유통 등 기본적으로 안전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밀한 조사 검토하여 그 특징과 가치를 밝혀나가야 할 겁니다. 2018년에 강진군에서는 세계유선 등재 추진 기본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미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가 실행이 되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사 연구와 등재 신청 과정에서도 해당 계획의 연구자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서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세계유선은 등재 자체만이 목적이나 끝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인식하고 보존해 왔는가와 그 가치와 특징을 후세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유산을 지키면서 함께 생활해온 주민과 지역의 연구자들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등재를 위주로 추진하다 보니 경험이 있는 한정된 전문가나 단체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의 인재도 길러지고 주민들도 스스로 나설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진 고려청자 요장의 세계유산 추진 전략. 현재까지 강진의 청자 요지는 잠정 목록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과 문제점, 앞으로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김희태 선생님을 제가 뵌 지가 한 수십 년 됐어요. 그런데 은퇴하신 후에 발표하시는 거 보면 정말 젊은 발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아, 그 비결이 상당히 궁금하고요. 아마도 김희태 선생님이 강진 고려청자 요장이 앞으로 세계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젊은 처방전을 좀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